안에 갇혀 있는 노인은 누구일까? 이리 뼈다귀를 좋아하시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리 챙겨드리는 사람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은 바로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군주 제환공이었다. 그는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만 했던 걸까? 네놈의 요리솜씨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 아닙니다. 미쳐놨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저놈처럼 되겠구나. 시간은 단 하루. 그 안에 실력을 증명해 보이거라. 그것만이 네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날이 갈수록 더 야여가는구나. 아이, 뭘 좀 먹어야 병환을 이겨내지 않겠느냐? 소차 입맛이 없어 도통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어떠냐?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뭐랄까, 입안 가득 바다를 부은 맛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후궁 위희의 입에 딱 맞았던 여가의 어주. 근데 어찌 죽을 만들 생각을 하였느냐? 마마께서는 조그만한 자극에도 음식 자체가 역하다 느끼실 겁니다. 생선살의 은은한 짠맛이 마마의 입맛을 돋군 것 같습니다. 그 제법이로구나. 꾸준히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 노예 여가는 제환공의 신임을 받으며 궁중 최고 요리사가 된다. 마마마마, 무슨 일이냐? 이놈을 당장 벌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놈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천년까지 저버린 극악무도한 놈입니다. 여가를 향한 태자의 충격바람. 여가에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며칠 전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을 향한 제환공의 기대에 부담감을 느낀 여가는 급기야 어린아이들까지 이용했던 것인데. 다른 아이는 없느냐? 연고가 없는 아이는 이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납치라도 해서 데려와야 하지 않겠느냐? 주군께서 이번 연회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다음 날. 어떠냐? 오랜만에 산에 오니 좋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랑 산구경도 하고 좋은 버섯도 따자구나. 네, 아버지. 다시 비천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여가. 제환공의 신임을 잃을까 두려워 아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 뭐라? 이놈을 당장 크게 벌하셔야 합니다.
내 진정 몰랐구나. 몰랐어. 여가의 충심이 이래도 깊은지 말이다. 충심이라니요? 천류를 저버린 자에게 어찌 충심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됐든 이게 다 짐에게 특별한 요리를 해주려다 그리 된 것 아니냐? 아바마마! 태자 너라면 그리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죽은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여간은 신첩의 목숨까지 살려낸 충신입니다. 죽은! 죽은! 소신, 신분이 미천하여 고결한 충심이 뭔지는 모릅니다. 허나 소인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충심이라 믿었습니다. 뒤늦게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여가는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갔던 제환공은 모든 정사를 여가에게 일임했고, 여가는 어느덧 제나라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여가, 여가를 불러오거라. 왜 대답이 없는 것이냐? 여봐라, 아무도 없는 것이냐? 제환공이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자 여가가 제환공을 방 안에 가둬버린 것. 네놈들이 주저도 모르고 비켜라! 아바마와를 만날 것이다! 비켜라 하지 않았느냐! 어참되게 시끄럽구나. 네놈!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주군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명하시며 이 미천한 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으니 태자 마마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 푹 쉬고 계시지요. 끌고 가라! 예? 놔라! 놔라! 여가 네 놈! 놔라! 여가를 거스를 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이리 챙겨드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 미친 노예놈을 사람 대접해줬더니 내 병이 들었다고 이리 실례. 충신이라 하실 때는 언제고 패신이라니요? 아, 그러게 주는 음식을 어찌 그리 잘 드신 겁니까? 연로하신 주군을 바라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게 공자님을 주군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희와 은밀한 사이가 된 여가. 주군과 태자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뒤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오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서서히 주군의 몸을 병들게 만들었지요. 여가는 그동안 제환공이 먹는 음식에 시력을 잃게 하는 약을 타왔던 것이다. 네, 너희만 믿을 것이야. 이야. 그렇게 여가와 위희는 제환공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태자를 배위시킬 것이옵니다. 반항하며 죽여버리면 그만이고.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아니 산송장이 뭐가 그리 무섭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날 죽이거라.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 소원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환공의 사망 후 위희의 아들 무계가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데 사실상 군주는 여가나 다름없었다. 제나라에 들이닥친 반란군. 그는 바로 권력에서 밀려난 태자였는데. 이놈 같은 단신 따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볼 수 없지. 어떨 하느냐? 저 사악한 것들의 숨통을 끊어라. 예! 그 길로 도망자 신세가 된 여가. 이후 그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